후지필름 XM1의 PC 자동 저장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은 PC 오토세이브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PC로 사진 전송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통상 이제 리더기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무선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좀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후지필름 코리아 사이트에서 안내되어 있는 PC 오토세이브를 다운로드 받는 PC에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리 받았는데요. 86메가 정도의 프로그램 용량을 차지합니다. 일단 PC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메뉴에서 이제 간단 설정, 수동 설정으로 해당 와이파이에 AP와 연결을 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저는 수동을 통해서 미리 사진 등록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무선으로 PC 자동 저장을 이용하는 게 필요한데요. 대상 PC가 여러 대 복합적인 PC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상 PC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PC 자동 저장을 이제 저희 내부 와이파이망에 연결을 했고 PC도 검색을 해서 이제 해당 이미지들을 이제 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SD 메모리에는 JPG 10장이 들어있는데요. JPG 최대 화질로 촬영이 된 결과물 드립니다. 지금 저기 PC 모니터의 화면에 이제 팝업으로 저장된 파일들을 확인하고 저장을 이제 시작하는 10장의 사진들을 전송하는 모습입니다. 대략 한 4메가 정도의 파일들을 대략적으로 한 5초나 4초 정도에 한 번씩 보내는데 뭐 무선 속도는 이제 해당 와이파이 망의 속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PC 후지필름 PC 오토세이브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요. PC의 트레이에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8장의 이미지가 보내졌고요. 이제 저장한 폴더를 미리 한번 보게 되면 현재까지 8장, 지금 9장, 이제 10장까지 이제 모두 완료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송이 된 다음에 이제 카메라는 자동으로 슬림 모드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메시지나 뭐 어떤 손실 없이 제가 저장 촬영된 이미지를 그대로 다 PC로 무선으로 별도의 리더기 같은 것들이나 USB로 올리지 않고서 사진을 받을 수 있는 쉽고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